권성훈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합동 그 저 부총회장에 지금 원래 3파전에서 아마 호남 단일화를 해서 2파전으로 이번에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교롭게도 영남 대 호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 뭐 예정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존이나 우리 또 오랫동안 합동교단에서 몸담아 오셨기 때문에 네. 그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제가 후보자로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로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총회의 그 선거의 구도를 영남, 호남, 호남, 영남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네. 사실 저희 선거는 서울 서북 지역입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 구도에 근거해서 하는 그런 선거 비전이라기보다는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의 총회를 예. 바르게 세우고 발전할 수 있는 예. 그런 정책과 예. 또 총회의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역자로서의 비전, 예. 그런 이제 총회의 리더십으로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